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중국의 대학자인 서량지가 한글학자 한갑수 박사를 찾아와 말하기를 귀국 한민족은 우리 중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 중국인이 한민족의 역사가 기록된 포박자를 감추고 역사를 조작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본인이 학자적 양심으로 중국인으로서 사죄하는 의미로 절을 하겠으니 받아달라며 큰 절을 올렸다고 했는데 이 서량지 학자가 말한 이 포박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박자는 동진시대 학자인 가롱이 동안 때에 위백양이라는 사람이 220년쯤에 저술한 주역 삼동계에서 전개한 역의 이론에 신선도 이론과 방법을 확립시켜 저술한 내용으로 이는 도교에서 춘추전국시대 이후 전해 내려오는 신선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동진은 약 100여 년간 중원에 서진 왕조가 유연의 전조에게 멸망한 후 사마예에 의해 강남에 세워진 진의 망명왕조입니다. 이는 서진과 구별하여 동진이라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롱은 강서성 진강시 사람으로 동진 때 문학가이자 도교 이론가와 의학가 연단술가로 자는 지천이며 자호는 포박자였습니다. 그는 유학의 뜻을 두는 한편으로 신선 양생술을 좋아했고 의학에도 정통했으며 승상사도 등을 역임했으며 밀란을 진압하는 데 큰 공을 세워 관내 후에 봉해졌다가 나중에 자이 참군으로 전임됩니다. 그는 만년에 연단을 통하여 장수할 생각을 품고 구류령을 자청하여 광주로 가서 연단술을 익히면서 계속 저작에 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신선도의 이론과 방법을 확립시켜 저술한 내용으로 이는 도교에서 춘추전국시대 이후 전해 내려오는 신선에 관한 이론을 집대성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말한 신선도란 중원에는 기원전 3세기경 산동성의 해안지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인간이 선인으로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듯하며 이 선인은 인간계와는 별도로 불사의 약이 있는 낙원에 살고 있는 일종의 신이라 믿었습니다. 이는 별천지 즉 무릉도원 정토 낙원동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낙원으로는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의 삼신산 등이 있었는데 이 삼신산은 산동반도의 동쪽 해상에 있으며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으로 보이고 가까이 가면 없어져 버리는 신기루와 같은 낙원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불사의 약도 신과 인간을 중개하는 방사 즉 일종의 샤먼에 의해 제사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기원전 1세기경부터 인간이 선인으로 된다고 믿게 되었으며 동시에 선인이 되면 불로 불사의 초인적 신통력을 얻게 되고 천지 사이를 자유로 비상하는 것으로 후에 도가계통의 이상을 그린 인간상으로 변합니다. 이후부터 선인이 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설이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에 자극을 받아 진시황이 장생불로처를 구하려 했던 것 역시 이 신선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원 후 4세기가 되면서부터 이 신선사상을 불사를 얻기 위한 여러 방법과 함께 가롱의 포박자에 의해 체계가 세워져 비로소 도교에 도입이 되었으며 신천사도와 모산파에 의해 도교의 중핵적인 요소가 되기에 이르릅니다. 이후 포박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수행법이 있었는데 이는 불사를 얻기 위한 여러 방법으로 조식, 도인, 방중 등의 수행에 의한 양생법과 불로 불사의 약인 단 또는 금단을 만들어 복용하는 두 가지로 대별되는데 어느 것이나 육체 자체를 불사케 하는 것으로 되어
양자병용이 중시되었다 합니다. 이는 사람이 선인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인간으로서 선인이 된 사람들이 설정됩니다. 그가 바로 노자, 장자 등입니다. 이들 선인들은 모두 산에 살고 있으며 하늘과 땅 사이를 자유로이 왕래를 하고 때로는 인간계에도 나타나서 인간과 교섭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신선 사상은 중원의 도교와 접목이 되면서 제파의 창시와 관련하여 신화에는 거의 모두가 선인 내지 선인과 같은 신이 등장을 해서 창시자에게 근본 경전이나 또는 그들의 권위나 신의 보호를 보증해주는 부록 등을 주고 또 선인이 되어 성천을 했다고 하는 창시자도 있었다 합니다. 하여 요즘 말로 사이비 종교 창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래 이 신선 사상의 원류는 환웅 배달나라와 당군 조선시대에 명성이 자자하던 선인으로서 선인 중에 선인을 가리키는데 서기 전 3500년경 발길이 선인과 서기 전 2700년경의 자부 선인과 서기 전 2240년경 대련 선인과 서기 전 2180년경 을보룩 선인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발길이 선인은 하도와 팔케역의 주인공인 태오 복희와 동문수학 한 분으로서 서기 전 3897년 갑자년에 배달나라를 개천하신 환웅천왕의 원각을 찬양하면서 일체 삼룡인 원방각의 무극방극 태극의 원리를 시로 읊었던 분입니다. 이 자부선인께서는 천하의 도를 어지럽히며 치우천왕에게 백여회의 전쟁으로 도전을 하였던 황제 헌헌에게 삼항 내문경의 가르침을 전수하여 황제 헌헌으로 하여금 도를 깨달게 하여 이에 황제 헌헌은 치우천왕에게 진정한 신하로 굴복하여 오방천자의 하나인 황제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자부선인은 발길이 선인의 후손이라 전하며 광성자 광명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련은 일명 묘전낭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형제가 아닌 소령과 더불어 효도에 밝았으며 이는 하헌주의 3년상의 전통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 그토록 공자가 유학의 경전 등에서 칭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보록 선인께서는 삼낭의 직책을 수행하였는데 이 삼낭은 삼신시의 준말로서 삼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배설입니다. 을보록 선인은 서기 전 2182년에 당군조선 제3대 가륵천왕에게 신왕 종전의 도를 설파하였으며 서기 전 2181년에는 가림토라 불리는 바른 소리 글자인 정음 38자를 정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소령과 대련은 공자보다 약 1700년 이전의 인물로 신선 불사 예의의 나라였던 당군조선의 중신으로서 당시 효의 표상이 되었으며 그 상례 등의 예법은 고대 중국의 상례와 제례의 표본이 되어 유학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성되어 내려온 것입니다. 또한 당군조선 이후 선인은 고구려 때는 관등입니다. 실은 서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고구려 후기 14관등 중 제13위 관등이며 중원 왕조의 정구품직에 해당됩니다. 이 고구려 초기 선인은 사자조의와 더불어 왕과 대화의 하급 관료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중원의 삼국지 위지 동의정 고구려조에는 왕뿐만이 아니라 여러 대가들도 이 선인과 함께 사자조의의 관리를 둘 수 있다고 적고 있어 이 선인은 사자조의와 같이 원래는 족장청의 가신 집단에 속한 관리였다가 고구려가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관등체계 속에 편입되어 말단 관료화되었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뒤에 신라로 망명한 옛 고구려인에게 신라 신문왕 6년
고구려에서 관등을 감안해 신라 경관을 수여하였는데 이때 선인은 길차 관등을 받았습니다. 한편 이 선인은 선인으로도 전해지고 있어서 이것을 신라의 국성과 같은 존재로 보고 종교적 성격을 띈 무사 집단 단장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신라의 화랑도 정신 역시 바로 이 신선 사상에서 유래된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입니다. 이는 고구려 조의 선인이나 신라의 화랑도는 국가의 지도자나 국가를 보위하는 자는 반드시 정신 수련을 하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도덕적 소양을 쌓아 나라와 백성을 어지르게 치국하라는 환웅과 당군께서의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선사상이 중원 땅으로 전해지면서 마치 사람이 영원히 사는 불로장생술로 변질둔갑을 하여 종교적 형태로 잘못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 근대 중국 석학자였던 설양지가 한글학자 한갑수 선생에게 큰 절을 하며 중국이 포박자를 감추었다고 한 이 말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정신수양 즉 신선사상이 중국의 도교가 원류가 아니라 바로 배달국과 당군 조선 역사적 실체로부터 서토 즉 중원 땅에 전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포박자가 집대성한 책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포박자는 중국인 즉 한족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고대 사망 오제 시기 이전부터 이미 바이칼 호수의 환인시대부터 중원의 동북방에서부터 한반도에서는 환웅 배달국과 당군 조선의 백성들이 수양을 했던 이 정신수양 신선도로 높은 도덕적 인격을 갖춘 나라였다는 것을 공자가 이미 말했던 것입니다. 하여 군자가 사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여기서 군자는 군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도덕적 인격을 지닌 나라 즉 군자의 나라라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설왕지가 말한 포박자 책에는 우리 배달국과 당군 조선의 실체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이야기로 이 설왕지 학자는 우리의 상고 역사가 신화가 아니라 한족의 역사보다 오랜 실체 역사를 간직한 민족이라고 바로 포박자 책을 가리킨 것으로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